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구구정당과 극좌정당이 날뛰기 시작했고 조선노동당 추종세력들이 한국의 정당을 세워 북한의 부활을 알리려고도 했습니다. 통일 직후인지라 북한의 지역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화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화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독일의 통일 과정처럼 북한의 화폐를 폐지하고 북한 화폐를 대한민국 화폐로 교환해주는 형식으로 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합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수출이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의 월급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와 동시에 서민들의 삶도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한편 장마당 체제로 많은 이익을 보던 특정 계층들은 시장이 갑작스레 개방되자 자신들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리철진 세력의 휘하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리철진 세력이 점점 크고 있었죠. 리철진 세력은 뛰어난 지략으로 계속해서 국군을 공격합니다. 개마고원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어느 날 한 보고서가 육군 본부로 발송됩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리철진 세력이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군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개마고원의 혹한 때문에 동상과 질병이 속출했고 워낙 추위가 강한지라 장비의 상당수도 동파가 되었죠. 심지어 냉각수가 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게릴라전이란 주민의 지지와 지원이 가능했을 때 가능한 전술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콩이 게릴라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지지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북한 지역의 민심이 한국에게 오기는커녕 리철진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현재 한국은 북한의 민심을 제대로 잡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예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자본주의가 갑작스레 들어오고 북한 주민을 향한 국군의 가혹행위, 북한 인민군을 해산시켜버린 탓에 공백이 된 치안 상황,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북한의 민심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요는 그대로 리철진 세력의 지지 기반이 되었죠. 국군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도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 잔존 세력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리철진 세력을 이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 불황에 의해 사회가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말이죠. 한편 혐한 분위기가 일본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도산 위기까지 갔던 후지 중공업의 근로자와 일본 구구 커뮤니티 OCH를 중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아베 총리는 이 혐한 분위기를 발판삼아 개헌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 나갑니다. 2017년에 NHK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43%,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국민이 34%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전쟁이 터지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까지 폭탄과 미사일이 날아오자 개헌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은 20%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개헌을 원했던 건 아베 총리만 가지고 있던 건 아닙니다. 미국도 가지고 있었죠.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한반도의 미군 전략자산이 공백이 된 상황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개헌으로 일본이 국방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이어도 반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과의 힘겨루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군은 당연스럽게도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죠. 당연스럽게도 중국은 미국과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의 개헌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표면적인 이유는 아직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차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일본이 국방군을 가지게 된다면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군의 동북아시아 영향력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중국은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합니다. 헌법심사회의가 일사천리로 끝난 지 43일 후 일본 의회에서는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각각에서 총의원 3분의 1을 넘는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본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열린여당인 공명당은 총의원 3분의 1을 넘는 의원수를 보유하고 있었죠. 결국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국민투표로 이 개헌안이 넘어갑니다. 바로 4월 21일. 2020년까지 개헌을 한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마침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이 의회 앞에서 매일매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키히토 덴노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보이고 싶었지만 덴노는 개헌 과정에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개헌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불가능하죠. 아키히토 덴노는 2019년 4월 30일에 덴노직을 나루히토 황태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인 의견을 가급적 유보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베 총리가 천운을 타고 난 걸까요? 모든 게 아베 총리가 계획한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국군은 아직도 리철진 세력을 진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리철진 세력이 크고 있었죠. 2020년에 전력화할 군 정찰 위성을 금년도 안에 발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한국은 위성 제작에 대한 인프라와 기술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금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했죠. 허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심하게 침체가 된지라 건설업을 제외하고 모두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해 심하게 실패를 하고 있었고 지지율은 점차 떨어졌습니다. 진짜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최근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범 사례가 매우 늘고 있었다는 보고였죠.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100여 회, 4일에 한 번꼴로 독도 해역을 침범하였는데 최근에는 그 침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분쟁에 대비해서 기록을 남기고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었죠. 보통 일본 순시선은 독도에 찾아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하여 독도를 한 바퀴 또는 두 바퀴를 선회하고 돌아갑니다. 그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일본에서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아케이토 노태인 9일 전에 국민투표가 진행된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투표는 유권자 과반의 투표와 과반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단순히 과반수의 찬성 투표만 얻으면 개헌이 가능합니다. 아베 총리에게는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죠. 개헌을 반대하는 일본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캠페인과 집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반대 투표를 해달라는 의사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불안했고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 보수적인 일본의 시민성이 합쳐지며 국민투표가 가결됩니다. 53.7%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국방군으로 바뀌었죠. 헤이세이 시대가 끝이 납니다. 아케이토 덴노가 퇴위를 하죠. 그리고 나루히토 황태자는 덴노로 새롭게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연호는 카즈요, 화할 화에 인간 새가 합쳐진 단어였습니다. 암묵적으로 비록 개헌이 되었지만 전쟁만은 하지 말자라는 의미였죠.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 한국 어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를 나포하기 위해 어선을 향해 위협기동을 합니다. 그 순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순시선과 어선이 부딪히게 됩니다. 해상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외교적 문제로 커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가시밭길을 걷던 양국의 국민들이 이 일을 계기로 폭발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혐한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혐일 분위기로 말이죠. 일본이 독도에서 계속해서 도발을 진행합니다. 심지어 한국 영구선을 나포하려 하죠. 이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순시선에 대해 발포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한국 해군 함정들이 위협 기동을 진행하자 일본 순시선은 오히려 한국 영구선을 방패삼아 우회 기동을 진행하였고 한국 해군 함정과 함께 동해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리고 일본 순시선의 연락을 받은 일본 해군 함정들이 도착하면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 간의 대치가 진행됩니다. 한국 해군은 일본이 납포한 한국 영구선을 놓아주라는 의미로 위협 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 해군이 위협 사격에 대해 대응 사격을 한 것이죠. 결국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 간의 전투가 발생합니다. 이상 상식이 비거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